화곡교구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하심으로 화곡교구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손진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향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세계선교와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비롯한 예수 세계화 운동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향 희년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희년의 귀한 사명을 쫓아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사역과 맡기신 모든 사역들 능력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하게 붙드시고 그 노년의 삶이 평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화곡교구 헌신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리는 헌신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헌신, 전도의 헌신, 봉사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근본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올바른 신앙인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주님을 섬길 때에 교구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구를 맡아 수고하시는 정원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교구를 위하여 흘리는 땀과 눈물의 수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욱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화곡교구 연합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교구에서 준비한 모든 순서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교구 새소식반 봉사자 특송이 있은 후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성기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교구 송성기 집사입니다. 두 달여 전에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실 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얼떨결에 예라고 대답은 했는데 마음의 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쓴다는 것이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신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언젠가는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친가는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 댁까지 오래 사시지 못하는 단명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던 외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나서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면 오래 사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아버지는 1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6.25 때 평양에서 내려오신 어느 여전도사님이 막 개척하신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저도 아버지를 따라 어느 가정집 마루에서 예배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듣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할 줄 알았던 아버지는 모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 어머니와 싸우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옆집 할머니께서 찾아오셔서 말려주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맞는 날이 많았고 청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10월달은 저에게 특별한 달입니다. 88년 10월 25일 저녁 술을 마시고 술이 부족해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에 가던 중 사고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저녁 늦게 공부하고 가던 학생이 저를 발견하여 외갓집으로 옮겼고 저는 응급실에서 얼굴을 꿰매는 중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학생이 저희 외갓집으로 왜 갔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얼굴에 36발을 꿰매게 되었고 장가가기도 힘들 줄 알았는데 김복조 집사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예찬이, 주영이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경향이 와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2006년에 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일산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하는데 갑자기 불안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감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고 119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CT, 심전도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지만 정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큰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심장부터 머리까지 모든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의 삶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혼자서 외출하는 것, 버스 타는 것도 어렵고 넥타이 매는 것, 손목시계를 매는 것조차 저의 몸을 조여오는 것 같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불면증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TV를 보는데 의사 한 분이 나와서 차트를 보여주며 마치 저에게 너의 병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듯이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그때서야 저의 병이 공황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 약물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병을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김복주 집사와 많이 싸우고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여 미안하기도 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과 불안감은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을 생각하며 차라리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공황장애로 죽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심장 맥박이 급속히 상승하여 쓰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셨고 집사, 구역장, 24 남전도 회장, 차량봉사,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입력원, 별들의 운동 후원의 입력원, 집사의 입력원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2014년에 부족한 저에게 구역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방하며 구역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지만 모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남자구역은 너무 바쁘고 연로하신 분, 몸이 아프신 분,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모인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골에서 김치나 과일, 고구마 등을 보내주시면 나눠드리고 교회에서 만나면 관심과 사랑으로 안부도 묻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와 구역원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던 중 3년 8개월 만에 첫 구역예배를 드리게 해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2016년에 24 남전도회 회장으로 남전도회를 섬기게 하셨고 상견례 때 담임 목사님이 회원 확보에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화 신방함으로 두 명의 회원이 늘어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016년 5월 14일에 장례집사로 임직을 받는 축복을 주시고 집사의 임력원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네바 신대원 후원회와 별들의 운동 후원회 임력원으로 교회와 직장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경향선교회 특별회원, 평생선교회원으로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주 이성전에서 1시에 열리는 비전기도에 참석하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3대 후원회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 중에 특별히 제네바 신대원 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차량봉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차량봉사하는 가운데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도 사라졌습니다. 감사하기도 11년 동안 힘들게 했던 공황장애가 올해 초에 완치되었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셋째,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썼던 이사기도 제목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집이 좁아서 간절히 이사하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5일 만에 집을 사서 이사하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영이, 예찬이 두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셨고 큰아들 예찬이는 SFC 고등부 찬양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던 저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불안과 공포감도 물리쳐 주셨고 불면증, 위염, 역류성 식도염, 무좀 등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신 건강을 통해 직장에서 일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병마와 싸울 때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신 24 남전도 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로서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0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화곡거구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계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해를 사는 날 동안 지난다는 것이 정말이지 너무나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교회 중에 하나인 경향교회에서 저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5주간 5주간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들 중에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함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각 강좌는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인데 시간이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핵심 사항을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또 서론적인 얘기를 좀 개혁 종교개혁에 대해서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오늘은 한 35분 정도 할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종교개혁주의를 말합니다. 그것을 줄여서 개혁주의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학할 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 사회개혁 아니면 교육개혁을 얘기할 때 일반 명사로서의 개혁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그 사상과 신학이라는 의미에서 고유명사의 차원에서 종교개혁주의를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Reformation이나 Reform 들었을 때 첫 글자 R을 항상 대문자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사상은 천주교라는 곳에서 우리가 따로 갈라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온 그런 운동이 아니고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덮여있던 진짜 기독교, 진짜 성경주의를 하나님의 개혁주의자들, 개혁자들을 사용하셔서 덮여있던 먼지를 털어내시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바른 표현은 아니고 중세 암흑시대의 천주교로부터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로 성경, 예수교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 다섯 가지 주제, 다섯 가지 오직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느냐 하면은 나머지 네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이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네 가지는 모두 다 성경에서 발견되고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formal cause, 전문용어로 형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사상을 개진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집을 지어 올리는데 설계도면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오직 중에 오직 성경이 가장 먼저 위치를 자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직 성경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앉아서 침묵하시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달라서 절대적으로 성실하시고 완벽하게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한다는 이 사상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축복이고 매우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수행이나 고행이나 득도나 어떤 구도자적 입장을 취해서 숙고 끝에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은혜로 인간에게 먼저 열어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많은 주장들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인간의 도덕성,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 의미, 일상의 작은 행위들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때 필요한 것이 규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하기 위한 규범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라는 답을 낼 때에도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답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논리와 이성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감각이나 경험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참된 기독신자들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과 행위의 최고 최종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절대한 것으로 유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고 권위 있는 권위는 없으며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절대 진리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많은 사조 가운데 상대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상은 오직, 절대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만 맞는 것은 없고 절대 맞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가 맞을 수도 있고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빠져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인간은 그러한 어떤 주의나 어떤 사상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의나 절대나 오직을 싫어하면서도 자신들은 그토록 특정주의는 안 된다는 주의에 함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같은 성경 절대주의자들보다 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어떤 주의나 사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서 독립적으로 혼자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피조물들이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하게 돼 있는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주의에도 속하지 않은 양 독립적인 존재인 척 하지만 사실은 절대 독립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이 오로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렸다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이 의지하는 기준, 판단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도 인간의 자율성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죄가 와서 사탄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말씀하시더냐? 이 말은 그 말이 유일한 말인 것 같냐? 그 말만 옳다고 생각하니?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 과일을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정확히 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죽지 않으리라 했고 더 나아가 사탄은 무엇을 제시했냐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도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조상 이브와 아담은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것인지 자신의 자율성의 판단에 맡길 것인지,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율성을 의지한 결과 인류의 비참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패턴이 정확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신자들은 말씀주의, 하나님 말씀을 최고 최상의 권위요 기준으로 삼고 받아들이고 의존하고 신뢰합니다. 그것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무호한 규범으로서 나의 그 어떤 판단과 나의 자율적인 결정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한 후에는 두 가지 중대한 질문이 연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는가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 후에는 또 더 중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 오직 성경인가 아니면 또한 성경인가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이 답 앞에 성경 자신의 답은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찰스 5세 황제가 보름스 국회라는 국회를 1521년에 소집하고 로마 가톨릭에 대한 도전을 전면 철회할 것을 마틴 루터에게 요구하면서 재판정에 세웠을 때에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루터가 이 고백을 왜 그렇게 했고 오직 성경을 왜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은, 정확히 말하면 당시로부터 로마 가톨릭은입니다. 정확히 21세기 현재까지죠. 로마 가톨릭은 Trifold Authority, 즉 성경, 전통, 교작권, 이 세 가지를 동일한 권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즉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자처하여서 성경뿐만 아니라 교황의 공식적인 발언, 라틴어로 ex cathedra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from the chair, 즉 의자로부터 이런 말인데, 즉 그 사도좌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도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도 베드로의 직접적인 후계자로서 사도들의 말이 성경적 권위를 가졌던 것과 똑같이 자신의 말도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에 대한 것은 전통입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 교자권, 사도권, 교황의 권위, 그리고 전통,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올려놓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1546년에 트렌트 공회라는 게 모였는데 거기서 정확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전통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동등한 경건한 사랑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예가 있습니다. 많은 예 중에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 로마 가톨릭의 전통 중에 마리아의 무죄 탄생, 마리아의 순환, 마리아의 승천이라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2차 바티칸 회의에서, 옛날 일이 아닙니다. 20세기 1962년부터 1965년에 모였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일입니다. 제 2차 바티칸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전통의 권위에 의해서 마리아의 무죄 탄생과 마리아의 순환과 마리아의 승천도 정식 교리로 채택을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도 전통에 그렇게 믿어왔던, 그리고 전통에서 그렇게 전통에 의해서 해왔던 것들은 성경과 같은 권위에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정확하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이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그들 성경 자체가 최고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만이, 그것도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오류 없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모든 성경이 모든 권위들 위해 최종 최고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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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성경의 원리와 사상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칼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성경의 자증성입니다. 성경의 자증성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지켜야 할 고유의 의무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철학자들이 표현하는 mad nauseum, 즉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지겨운, 끝도 없는, 반복되는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권위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권위가 더 옳은지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위를 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권위를 사용합니다. 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권위를 사용합니다. Ad nauseum,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맹세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모든 권위들 위에 권위, 모든 권위의 마지막 권위, 모든 권위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권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맨 위에 있으며 성경은 맨 바닥에 있고 성경은 모든 권위와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와 모든 목적들을 마지막에 결정하는 최종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그리고 비성경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입증한다고 하면서 성경 밖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고 이용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토피스티야, 성경은 오로지 성경이 자증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나 논리가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창조과학회 같은 과학자들이, 신실한 기독교 유신론 과학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고 따를 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자증성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성경 스스로 말고는 입증할 도리가 없으며 성경이 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것인지를, 증거를 성경 안에서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증거가 있는데 제가 매우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을 때 우리말 성경이, 우리말 번역에 감동으로 되었다, 그 말은 Theopneustos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Theo 하면 하나님, Pneo 하면은 이렇게 불다, 호흡을 바깥으로 내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내어놓으신, 불어놓으신 것으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은 축자 영감, 성경 하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영감되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 무슨 환각상태에 빠져서 로버트가 불러주는 말을 받아 덮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기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환경과 재능과 자질과 지금 현세에 처해 있는 환경을 이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토록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그토록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이유가 이 축자 영감적이고 유기적 영감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또 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의 무엇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의 영감성을 재촉 강조했는데 성경의 영감성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나오는 귀결되어 나오는 것이 성경의 무엇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장과 내용에 전혀 오류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기만 한다면 그 성경은 시대나 지역이나 개인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됩니다. 성경 원본에 오류가 없지만 성경 사본이나 역본은 약간의 번역의 표기상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역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역본과 사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며 간혹 원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성경 자체의 신뢰성을 해칠 만큼 중대한 것들이 못 됩니다. 또 더욱이 예수님과 사도들도 성경 사본과 역본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에스라 같은 인물들도 동일하게 성경 역본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가지 증거 중에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크게 범하고 있었던 오류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은 난해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읽어서는 안 되며 사제를 통해서만 읽고 죄사함 고백도 사제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맡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때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의 전제는 읽기만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이 말은 구원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이 충족하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이 성경을 보완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와 진리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사항으로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여야 되는지 실천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유명한 슬로건 중에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항상 무슨 교리가 새롭게 개발되고 진보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의 뜻은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 보고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고 우리를 점검해 보는 일을 우리 삶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오직 성경의 실천적 적용을 다섯 가지 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은 완전하고 닫힌 계시가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오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철저히 싸웠던 전통과 교리권을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는 일을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계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에 가감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말은 에스카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마지막 일, 세상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우림과 둔민듬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에스카톤, 마지막에 끝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순간 마지막은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에베소서 2장 22절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터라는 말은 세멜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것이 지어져 가기 위해서 바탕, 말 그대로 터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도 확보가 되었고 건물의 규격이나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될지 그 범위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라는 말씀과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는 종결되었고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 계시라는 것은 사도들의 한시적인 활동으로 사도들의 고유한 활동이고 사도들 사도시대가 끝남으로 계시도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경 위에 선다는 것은 이 건전한 성경관 위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또 매우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체험이나 경험보다 말씀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체험과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체험보다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는 체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며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 체험이야말로 가장 신비롭고 가장 확실한 최고 최상의 체험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것의 좋은 예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입니다. 성경 신비체험, 신앙체험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산에 직접 있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먹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다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자신의 체험을 의지하고 체험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을 회개시킨 설교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설교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철저히 바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의 서신 역시도 철저히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눈이 멀 정도의 강렬한 빛을 보았으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고린도전서 12장 등에서는 내가 셋째 하늘 3천층에도 다녀왔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즉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홀경 같은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놀랍고 생생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근거로 전혀 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경에 이르기를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오늘날 유튜브 같은 데서 유행하는 간증자들처럼 여러분 제가요 이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요 이것을 겪었는데요 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확실성과 신빙성을 확증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경험이 그 신비로운 경험이 과장이거나 거짓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경험보다 자신들의 체험보다 더 권위 있고 더 영감 있으며 더 명백하고 더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사상에 든든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셋째로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요소에 모든 기술적이고 직접적인 권위까지 다 갖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과학이나 역사를 무시하고 완전히 제껴놓고 오직 성경만을 봐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과학도 권위가 있고 역사도 권위가 있고 우리가 일생 생활 가운데서 누리는 이루 셀 수 없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할지 어느 대학에 갈지 무슨 전공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음식업을 시작하려는데 어떤 맛있는 소스를 어떤 노하우를 갖고 만들지 우린 여러 가지 권위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리책도 봐야 되고 몸이 아플 땐 의사도 가야 돼 의사한테 가야 되고 그러나 성경이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권위라는 것은 그 모든 권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권위들이 왜 사용돼야 되는지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그 기원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의의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쉽고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최종 권위, 확정적인 권위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성경의 권위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권위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입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가 오늘도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답을 성경이 주고 그 답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목적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나 과학이나 도구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하지만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고 할 때에 과학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도구일 뿐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논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과학을 이용해서 고대의 문화를 알아낼 수 있고 풍습을 알아낼 수 있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아내므로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이 언어의 체계에 언어의 체계성을 발달시킴으로 해서 우리는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과학이나 논리나 역사는 성경이 선언하고 가르치는 것에 시녀 노릇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결코 성경이 가르치고 선언하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나 역사에는 그런 권력이, 그러한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선언을 과학이 판단할 수도 없으며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성을 주는 것은 교회는 오로지 성경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며 우리는 그 교회가 선포하는 성경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많은 교회들은 성공 철학이나 긍정주의 심리학이나 단순히 어떤 경건한 이야기나 심지어는 세상 코미디 등을 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단기적인 안정감만을 주기 위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교회와 신자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유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단순히 믿고 따르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육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의 어린 양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오직 성경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만이 두 팔 벌려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의 사상과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은 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산들과 바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떨어져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신적 권위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짐을 지고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매튜 바렛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함께 말씀이 내게 임했고 나는 그것을 믿게 되었다. 만약 성경의 권위와 영감성과 무엇성과 명료성과 충족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로 가려워진 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으며 죄로 어두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고 죄로 닫힌 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라고 고백하고 차마 입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여실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의 시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자는 화창할 때는 온전할 줄 모르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참된 후회에 들인 우리 경영의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을 지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성경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불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도록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철저히 붙들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누리는 경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맘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반 공부가 제5교육실과 6교육실에서 총 6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11월 둘째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한 2017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와 친구 또는 이웃 중에 태신자를 품고 카드에 기록하여 구체적인 전도운동을 합니다. 11월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는 태신자각기 운동에 모든 성도님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카드 중 제출용은
교회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 오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모인 신방장들은 베드레학교 후원회 부회장인 손진모 장로님의 특강을 통해 후원회원으로서 앞장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담임 목사님의 출석 확인과 권면의 말씀이 있은 후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 예배부터 교구별 좌석이 변경됩니다. 교회부 11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모세대학은 추석 연휴 관계로 휴강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는 제13에서 15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8 남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교회 식당이 다음 주일 휴무할 예정입니다. 식당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전도회, 청년회 기관 의회, 경향비전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화곡교구 헌신예배를 하나님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에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특별히 서설교회 이분우 권사님께서 어머니 소천종에도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힘드심을 특별히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정희숙 권사님 저금통 특별선교원금 유치부의 엄태민 어린이 영화부 엄보민 어린이 각각 역시 저금통으로 보리대 헌금 드리고 헌신한 화곡
교구 성도들이 보리떡 헌금, 특별 성경금, 평생 성경금, 신학교 특별 헌금, 고려 신학교 아니죠. 제네바 신학대 학원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 예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시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대학생 집회에 이렇게 하룻밤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때 차로 운전하신 최류사님인지 부목사님인지 제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참 저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행복하다 제가 그래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회라 자처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를 통해서도 이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투철한 하느님 절대 주권이라든지 오직 예수 구원 또 성경 중심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듣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그런 시대인가득에 제가 진심으로 참 저런 말씀 아직도 들을 수 있는 우리 경영교회 SFC 운동원들이 참 행복한 아이들이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신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500년 전 정말 루터나 주인글리나 칼빈이 이렇게 천년 동안이나 사람의 영혼을 그 문자 그대로 암흑 속으로 몰아놨던 그런 천주교의 그 장벽의 그 틀을 깨고 이런 바른 신앙을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오늘 밤 우리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쳤을 때 그것을 듣는 그 성도들이 심령이 어땠을까? 우리는 이런 뭐 성경 중심, 오직 성경 이런 말씀을 항상 평소에 듣던 교리인데도 오늘 밤에 또 이렇게 새롭게 들을 때 참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참 우리 정말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500년 전에 평생토록 천주교의 그런 그 정말 미신과 다름없는 본인들은 성경 말씀 한 줄도 읽지도 못하고 그저 예배라고 미사에 나와봤자 그 당시 교원들이 할 수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앞에서 사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듣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천주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려주는 종교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마리아와 우상으로 신상으로 대신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은 평신도 못 읽게 하고 대신에 성당에 있는 스테인글라스가 바로 그런 의미 스테인글라스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우상화시켜서 이렇게 했던 시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어 보게 하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확신이란 것도 없이 그저 이렇게 이곳저곳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요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던 그 시대에 500년 전의 사람들이 강단을 통해서 이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분들의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저는 마치 5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칼빈이나 주인글이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설교 듣는 그런 기분으로 저는 이 밤에 이렇게 있었고 앞으로 5시 밤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마다 계속 참석하셔서 정말 뭐 또 종교계 500주년 하지만 우리 경영계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제대로 이렇게 기념하는 교회가 또 얼마나 있을지 교만으로 하는 말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사실 오늘날의 우리 현대교회 형편을 볼 때 오히려 그런 종교개혁자들에게 침을 뱉는 그런 목사를 볼 때 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이번 10월달 우리 이 귀한 기념 특강을 가진 것은 더욱 감사하고 또 의미 깊은 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수일 내내 시간마다 참석하시고 시대마다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꼭 정말이지 평생 한 번 있는 처음이 된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 자녀들도 꼭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도록 종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이렇게 종교의 500주년 때는 10월의 첫 주일 밤을 통하여서 이렇게 큰 은혜를 많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화곡 교우 성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으로 또 이런 뜨거운 간증으로 또 이런 정성스러운 예물로 주님 앞에 바치는 모든 걸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이 밤에도 주일 밤 헌금과 또 여러 각종 예물과 또 이 기념 특강을 통해서 또 우리 제네바 신대원과 선교지를 후원하게 드린 이런 예물까지 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달 내내 우리 경향의 삶 속에 참 주일 교회 모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 종교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유사 기독교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의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직접 듣고 직접 경외하는 이런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뜨겁게 감사하는 한 달 내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천년 동안의 암흑을 깨뜨리고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하나님 경외를 회복했던 우리 종교육자들의 뒤를 따라 이 시대에도 원수 마귀와 싸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운동에 앞장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